오늘 내가 두 분을 돌려보내고 네. 오늘 오신 분들이 다들 아 너무 캐릭터가 강하신 분들이 와 어? 4차원, 5차원이 막 오셔. 아 고생하셨습니다. 도저히 봤죠? 네. 짜고 차는 거 네. 아니죠?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네. 음성 변조를 했을 뿐이지. 네. 아 심각해. 자 이렇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1년 신수 그 다음에 4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까 하고서 내가 이렇게 4주를 먼저 받았어.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얼굴 보고 그렇게 너 뭐 때문에 왔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네. 가정이 있으시고 남편도 있으시고 지금 아들도 계시네요. 그런데 남편 사주를 받아보니까 이분은 자영업을 하신다고 해요. 전문성을 가지고 무언가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직업이 뭘 판다고? 약이요. 약을 파는 약국을 하시고 또 우리 기준은 현재 뭘 안 하시죠? 밖으로 안 나가시죠? 네. 밖으로 안 나가고 있고 아기는 지금 9살 됐네요. 갑진년 들어와서 9살 됐는데 자 우리 그 대주가요. 지금부터 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사실상 우리 대주는요. 지난 3년간 무언가 내 노력에 비해서 힘이 들어오셨어야 돼요. 지난 3년간은 내 노력에 비해서 사람들이나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에 제약이 많이 들어서 노력에 비해서 발전성이 떨어졌던 지난 3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24년도부터는 우리 대주한테는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4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8살이 되는 요 3년 4년 상간에 우리 그 대주 쪽에서는요. 문서 발복 재산의 발복을 좀 도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주 쪽에 문서운이 들어오고 또 우리 그 기주 무진생이에요. 무진생이다 보면 기주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주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올해는 내가 그닥 신수가 편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바깥에 문제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있잖아. 내 안에 고통, 고민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뭔가 모르게 불편함, 답답함, 짜증남이 자꾸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바깥일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뭘 올해는 배우든지 나가서 직업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일을 다시 할까? 아니면 뭐 새로운 걸 해볼까? 그래야 될 계속...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마가 크게 들어왔어요. 역마가 크게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짜증이 나고 불편해요. 그냥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어떤 걸 하면 배워야 돼. 자격증. 네. 자격증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 앞에 계신 분이 사람의 비유 못 맞춰요. 사람 비유 못 맞추거든.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상대하는 원래 거. 원래 직업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 네.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든지 아니면 네. 방과후 교사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을 했을 때 본인은 성인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어요. 차라리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 좋아. 왜?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겁니다 하면 네 하고 따라오거든. 근데 성인들을 상대하면서 성인들은 비율을 맞춰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이게 안 따라와. 그래서 아이를 상대하는 뭐 방과후 교사나 아니면 유치원 교사나 보육 교사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카페나 뭐 옷이나 이런 판매 쪽으로는 망해. 그걸로는 망해. 아 그래요? 네. 오래 못해.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약해요. 아 네.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내가 카페를 하건 의류 판매를 하건 그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가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결과치가 안 따라왔을 때는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더 빨리 무너져요. 맞아요.
더 빨리 무너지고 본인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딱 구분지어져야 돼요. 네.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시간 외에도 이렇게 집에 있어도 이렇게 좀 연결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 사업을 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일은 일에서 끝나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네. 근데 본인은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깥 일을 아무리 가게를 한다고 쳤을 때 이 가게가 영업시간을 닫아도 집에 들어와서도 그 바깥에 스트레스를 안고 들어와.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직장을 다니거나 아이들을 상대한 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훨씬 덜하죠.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훨씬 덜해요. 사실. 한 2년, 3년 전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몸에 병을 얻어서 바로 그러니까 바로 몸 닫았지. 이게 일에서 일을 안 끝나고 맞아, 막 스트레스를 계속 끌고 와서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잖아, 네가. 네. 스트레스가 네. 이게 가중이 돼서. 네, 네. 너는 사업하면 망해요. 겪어봤지? 네. 망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뿐은 못 됩니다. 집에 있으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요. 네. 네가 바가지를 긁어.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생겼어. 아, 그래요? 그렇지만. 어려서 봐봐. 네가 지금 이렇게 10년 정도로 살았지만 그전에는 애가 4-5살에는 아이한테 막 몰두를 했어요. 그러고 잠깐 한 2년 정도 딴 일을 하셨지. 그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계시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예민해져요. 네. 예민해져서 상대방의 어떠한 그러한 그 바깥분의 뭐 스트레스나 말 한마디 서운함을 우리 그 앞에 계신 분이 받아내질 못해요. 내가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 본인은 바깥 활동도 바깥 활동이지만 금전적인 관계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돈거래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 백전백패예요. 네. 그래서 돈이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게 하라는 거. 그리고 나는 올해 사람한테 시비가 들어올 겁니다. 네. 좋은 소리 못 들어와요. 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요. 이유 없이. 올해는 좀 골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성을 가지는 게 좋겠다. 바로 사회로 나가버리면 내가 사람한테 있어서 무언가 불협화음도 따라오는 해고. 그리고 내가 체력적으로도 올해는 아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가기보다는 적어도 상반기 음력 6월달, 그러니까 양력으로 7월달까지는 조금 더 내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신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집에는 있지 말고 뭐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순부터는 나가라 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애기 같은 경우가 사주가요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애기의 사주가 자연분만 했어요? 네.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병신생인데 4월에 났어요, 우리 애기가. 그래서 인사신이라는 형이 있는데 사주 안에 인사신의 형을 깔고 있어요. 형사를 이미 깔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년에 25년도가 되잖아. 그러면 을사년에 그 형살이 들어와요. 삼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살이 들어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순부터 또 내년에는 네. 조금 몸 다칠 수가 생길 수 있어요. 병원에 가는 일. 그러면 다행이에요. 약하게라도 병원에 가는 일, 조금 뭐 팔목이라도 다치게 될 경우에는 팔목을 다치거나 이렇게 좀 외형적으로, 외과적으로 다치는 일이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네. 심하게 들어오면 좀 더 심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수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네. 지금 모든 병신생이 내년은 많이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 친구가 4월에 생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하 없어도 병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녀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아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살을 한번 풀어주고 가시는 게 약하게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똘똘해요. 네. 애기 굉장히 똘똘한 아이예요. 똘똘하고 그리고 감각 있는 아이예요.
감각 있는 아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기골이 장대하지는 못해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키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할지언정 안으로 잔병치레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네. 이런 아이가 인스턴트나 바깥 음식에 많이 적응이 되면 병을 항상 달고 살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많이 집밥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것 외에는 아이가 굉장히 똘똘하다. 근데 이 아이는 똘똘한 만큼이나 그 빨리 습득하고 뒷심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두셨을 때는 초등학교 때 너무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해요. 이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금방 공부의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과하게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밀어붙이면 안 돼요. 얘네들은 스스로가 차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빨리 열어버리면 뒷심이 부족해요. 서울대 갈 것도 지방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천천히 본인이 중학교 한 2학년쯤부터 그때부터 공부에 이렇게 밀어붙여야지 너무 일찍 공부에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아기가 이제 사실 부모궁이 불안해요. 아기가 부모궁이 불안하고 앞에 계신 분은 자칫하면 내가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그 남편분은 안 그렇거든. 남편분은 안 그래. 그러면 우리 그 기주님께서는 밖으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이 아이가 7세 이전에는 사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7세 이후가 되면 자기 사주의 그 기운을 발복을 하거든. 그렇게 될 경우에 부부가 가까워지면 이 아이가 부모의 약간 떨어뜨리는 그 기질을 갖고 있어. 병신생이 4월에 났기 때문에 내 부모궁에 형을 안고 있거든. 그래서 자칫하면은 부모님이 이 아이의 영향으로 자꾸 다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지금 기주가 바깥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집안에 있는 시간을 조금 나눠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만 좀 그렇지 내년에 갈 것 같으면 아이는 병세만 조심하시면 되고 지금 두 분한테는 우리 대주가 운기가 크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상의 직업적인 어떤 발복을 크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집이 이사를 하든지 가게가 이사를 한다든지 분명히 2년 안에는 45, 46 남편의 나이로 기준하면 45, 46 요 상관에는 내가 집이든 가게든 문서적인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줘라 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다. 단 앞에 계신 분은 사업하지 마라. 됐죠? 너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제 여기 사주에 이혼수가 있을 수 있는 사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신랑은 괜찮다 하시면 이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조심하면 괜찮은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본인은 있는데 또 아들 역시도 부모가 불안해라라는 그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의 기운 중에 우리 그 바깥 분이 본인을 눌러줘야 돼요. 기운을 눌러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 세 명 중에는 본인이 기운이 제일 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만 바라보고 살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100% 유발이 되고 그게 유발이 됐을 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사주의 기운이 너무 세니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고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고 지금 우리 그 바깥 분이 그렇게 화류계를 좋아한다든가 유흥을 좋아한다든가 여자를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사주상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은 아닌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오히려 본인 같은 경우에는 바깥 활동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중하고 눌러야 돼요. 본인이 마음이 흔들릴 때나 본인이 어떤 그런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맞아. 나한테 그런 게 있다 했지
본인이 참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네. 언제까지? 17살 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고비고비 본인이 누르고 넘어가면 괜찮아져요. 네, 네. 그리고 엄마가 자꾸 태몽을 꾸신다고 하는데 혹시 둘째나 이런 거는 없지요?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계신 분이 네. 맡고 있는 형국이에요. 제가 맡고 있다고요? 뭐 피임하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임 안 하는데? 네, 네. 아닌데. 두 분 중에 누가 피임 안 해요? 관계할 때? 서로 피임을 안 해요? 네. 피임을 안 해요? 네. 원래 여기가 자식이 있잖아. 네. 둘이야, 둘. 자식이 둘인데, 네.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요. 날 것 같으면 조심은 아니고, 네. 내가 그 이분한테 있어서 45, 6, 7, 8이 굉장히 문서운이 좋다 그랬어요. 네. 그때는 자식도 내가 늘릴 수가 있어요. 45, 6, 7, 8에 남편 기준으로. 네. 그런데 한테는 미안, 뭔지 몰라. 앞에 있는 분한테는 지금 내년이 고비예요. 아, 그럼 내년 만약에 둘째 계획이 없으면 내년은 조심해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올해 내년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 몸수가 별로 불안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임신도 될 수 있어요. 임신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가장 그게 확률적으로 크고요. 네. 그리고 이 대주님한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부터 내년 후년 이렇게 48까지. 네. 그 시기가 넘어가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 기준으로는 올해 내년. 네, 네. 올해 내년을 넘어가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집에 자식을 원래는 사주 안에는 하나는 외동은 아니에요. 외동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딸도 들어오라 했고. 아. 딸도 들어오라 했고. 네. 근데 요즘들은 그렇게 뭐 많이 낳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네네. 많이 낳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하나 더 나면 나 같아도 하나 더 낳기를 바라는데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올해 내년이 관건이에요. 날 것 같으면 올해 내년은 낳으셔야 돼요. 근데 올해 내년에 낳기에는 본인이 또 바깥 활동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네네. 여러 가지 꼬이긴 하네요. 아, 둘째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엄마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여나 싶어서 좀 불안해서 올해 내년 네 올해 내년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들어오냐면 이분이 여섯 일곱 여덟이 네. 문서운이에요. 여섯 일곱 여덟이 문서운인데 삼재 기간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요때에는 뭔가 바깥쪽으로 문서를 벌린 것이 내가 득이 되기 어렵고요. 사업성은 득이 되기 어렵고요. 하지만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으로 인해서 그래도 많이 힘들어요. 몸이. 그러니까 문서가 좋게 들어오는 형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안 좋아지시는 거고 그래서 망하시는 거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더라도 열 달이 힘들다는 거야. 네. 요 시기에는 열 달이 힘들어. 이 아이 가졌을 때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수가 되게 안 좋게 들어오는데 7수에 문서운은 깔고 있거든. 네. 그래서 임신이 아니라면 건강운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금전적으로는 네. 어디다가 투자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신랑은 뭐 앞으로 계속 건강하죠. 너무 골골거려가지고요. 자네 걱정을 하세요. 아, 제가 저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네보다는 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자네보단 나아요. 네. 아이도, 자네가 더 약해요. 아이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내년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제외하고는 뭐 다 건강하고 네. 네, 아기도 괜찮아요. 아, 네. 근데 내년에 아기가 병원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